대한민국 콘텐츠의 트렌드를 알기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콘진원의 콘텐츠 정보픽, 콘픽,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애정하는 최애 캐릭터가 있나요? 아이들만을 위한 전유물을 넘어 어른들까지 사로잡은 캐릭터 산업. 우리나라 캐릭터 산업은 2020년 한 해 약 12조 9,38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콘텐츠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야별 규모를 봐도 1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캐릭터 산업에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소개해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에 캐릭터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을까요? 거기서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는 뭘까요? 또 그 캐릭터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러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년 이내에 캐릭터 콘텐츠를 이용한 만 3세부터 59세 이하의 국민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습니다. 먼저 최근 1년간 캐릭터 콘텐츠 이용 빈도를 살펴봤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쓴다는 대답이 4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캐릭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캐릭터는 뭘까요? 국내외 캐릭터의 인지도를 조사해본 결과 39.8%로 1위를 차지한 캐릭터는 바로 카카오 프렌즈였습니다. 카카오 프렌즈는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2위는 24.7%를 기록한 뽀롱뽀롱 뽀로로였고요. 3위는 펭수로 21.6%를 기록했는데요. 2020년도에 새롭게 순위권에 등장한 캐릭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흥 강자의 출연이네요. 다음은 선호도 조사인데요. 현재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2018년, 2019년에 이어 2020년 역시 카카오 프렌즈가 1위, 26.9%를 기록하며 식지 않는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특히 20세에서 29세 사이에 20대 연령층에서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이어서 펭수가 13.6%로 2위를 거머쥐었고요. 3위는 뽀롱뽀롱 뽀로로, 4위는 마블이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캐릭터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캐릭터 선호 이유에 대해 질문해봤는데요.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차지한 대답은 캐릭터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였습니다. 무려 60.2%를 기록했는데 세부적인 그룹별로 살펴봤을 땐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을 차지한 응답은 캐릭터가 익숙해서, 자주 봐서, 캐릭터의 행동이 좋아서 등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를 어디에서 처음 알게 됐을까요? 궁금증을 풀기 위해 최선호 캐릭터의 최초 인지 경로도 조사해봤습니다. 우선 매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건 TV로 32%를 기록했어요. 또 모바일 메신저, 온라인 동영상, SNS에서 가장 처음 알게 됐다는 대답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매체는 TV였지만 모바일 메신저, 온라인 동영상, SNS 등 온라인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매체의 비율을 모두 합치면 48.6%로 TV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매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에서 캐릭터를 만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좋아하는 캐릭터를 어떤 콘텐츠를 통해 접하게 되었는지 물어봤는데요. 31.6%를 기록한 1위는 이모티콘이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인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20세에서 29세의 여성, 50세에서 59세의 여성들이 이모티콘으로 좋아하는 캐릭터를 알게 됐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애니메이션으로 알게 됐다는 대답이 21.5%, 만화와 웹툰으로 알게 됐다는 대답도 9.4%를 기록했어요.
그럼 이 캐릭터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 우선 캐릭터 상품에 관련한 인식에 대해 조사해봤는데요. 평소에 상품을 구매할 때 캐릭터가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무려 57.2%의 사람들이 캐릭터가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나타났고요. 연령별로 봤을 땐 14세 이하 연령대, 특히 5세에서 9세 아이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캐릭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상품의 품질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캐릭터가 있는 상품이라면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을까요? 이 질문엔 46.2%의 사람들이 동일한 품질의 상품에 캐릭터가 그려져 있을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3세에서 9세의 여자아이들이 57.1%, 남자아이들이 53.5%를 기록하면서 다른 연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어요. TV 프로그램이나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등 콘텐츠를 고를 때 캐릭터가 미치는 영향력은 어떨까요? 전체 응답자 중 무려 59.7%가 콘텐츠를 선택하는 데 있어 캐릭터가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했어요. 반면 캐릭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 대답의 비율은 8.5%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야말로 이젠 캐릭터와 함께하는 사회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우리의 일상과 함께하며 친숙하게 다가오는 캐릭터들. 지금까지 살펴본 설문 내용만 봐도 적지 않은 영향력으로 대중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 콤픽에서 소개한 내용 외에도 또 어떤 캐릭터가 인지도 순위에 올라왔는지, 다른 캐릭터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등등 더 다양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콘진원의 콘텐츠 정보 픽, 우리나라의 캐릭터 이용자들의 현황과 성향에 대해 알아본 오늘의 영상. 흥미로우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한국 콘텐츠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